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집이 생명과 유증청이야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현명한 판단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 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원가 가실 분들은 010-2218-813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한 달에 6만원이고 매월 6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HIV방과 그 종목 추천방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둘 다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5월 셋째 주에 20%짜리 수익 냈고 5월 넷째 주에 또 18%짜리 수익을 냈고 5월 넷째 주에 4%, 5월 넷째 주에 4%짜리 수익이 냈고 첫 가입 후에 3일 만에 두 종목에서 또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을 냈고 6월 첫째 주에 또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네 종목 정도 매수 매도 당일치기로 해서 수익을 다 만들어 냈고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 형태로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슈팅 나올 때 매수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고 6월 첫째 주는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서 4개 종목을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해서 수익을 좀 만들어낸 그런 또 상황이 만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IV는 지금은 심리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불안 초조한 그런 부분을 없애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실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에 생명과 한번 보시면 오늘 소식이 하나 나왔죠. 생명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왔는데 자, 보시면 HIV 생명과 유증청약 50%를 고수한다. 흥행관건은 소액주주다. 신주인수권 처분해서 실권주를 차단했다. 아스코 계기로 주가가 소폭 회복을 했는데 자 과연 잘 될까? 자금 조달 성사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소액주주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이죠. 자, HIV 생명과학의 유상증자 청약일이 이제 6영업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대주주 HIV는 이번에 승인 지연 때문에 생명 주가도 좀 크게 하락했죠. 그래서 유증 조달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조정이 됩니다. 당연히 조정이 되고 HIV는 계획대로 50% 청약에 나서게 되고 생명과학은 소액주주가 99%에 달해서 개인주주의 참여 여부가 유증성패 결정질 전망이다. 최종 신주 발행가는 12일날 공시가 됩니다. 많이 내려가겠죠. 자, 1차 유증 신주 발행가가 11,890원인데 현재 22%나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12일날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많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9,300원인데 이 9,300원 대비해서 신주가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더 밑으로 당연히 내려가야지 청약을 하겠죠. 이 가격보다 뭐 많이 메리트가 없다. 라고 하면은 누가 청약합니까?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항상 이제 이 가격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 9,300원대인데 한 6일이 이제 남았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는 이 흐름에서 지정되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유증가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서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될 겁니다. 아주 낮게 형성이 될 텐데 유증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유증 가격이 와 이거 되게 낮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야, 이건 뭐 불확실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난안 하겠다. 라는 상황이 될수 있죠. 그래서 10일날 공시고, 그러고 나서 최종 신주가 발행이 되고 나서 14일날 이제 청약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되죠. 14일날 내가 청약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14일날 주식을 들고 가면 되죠. 들고 가면은 되는 상황이다. 그럼 15일날 이제 권리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려고 하면은 14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구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은 지난달 29일부터 상장돼서 지난 4일까지 거래가 가능했다. 자, 일반적으로 유증 청약을 원하지 않는 기존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HF생명과 지분 18.3% 보유한 HIB는 신주인수권 절반은 장에서 매도해서 총 10억 원을 현금화했고, HB생명 주가가 떨어지면서 청약 예금 예상 자금은 줄었는데, HB 청약 비율은 높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베스트의 매각을 하면서 실권주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이고, 매도한 물량은 전체 발행 주식, 발행 신주의 9%에 해당되는 규모다. 실권주 가능성을 차단한 만큼 생명과 유증은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실권주 팔아가지고 이제 이 금액으로 자금을 마련을 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70억 안팎 정도가 될 거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존 주주들의 이 참여가 저조하고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 근데 일반 공모에서도 저조하더라. 실권주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인수를 하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16%의 수수료를 HIB 측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손실이 크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이 유증이 기존 주주들이 청약을 완벽하게 다 해줄 거냐, 아니면 실권주가 나올 거냐, 이제 요게 관건이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지금 현재 HLB 그룹의 전체적인 주가는 HLB의 리복 함내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죠. HLB 주가가 올라가면 HLB 계열은 다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현재 가남 생존 OS는 23.8개월로 역대급이 나왔죠. 기념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아주 극찬을 하는 이런 이 상황이 발생했죠. 당연히 극찬이 나오겠죠. 지금 가남 시장에서 대장을 잡고 있는 게 티센트리 아바스틴이죠. 자, 그런데 사전에 이제 위장관 출혈 때문에 내시경을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약점이 있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리보세라닙은 지금 가남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약물들이 하나씩 뭔가가 좀 나사가 한두 개씩 빠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재 인핀짐지도는 PFS 유의차 달성도 하지 못한 상황에 OS가 16.4개월밖에 안 되죠. 그것도 길지만 리복 함내에 비하면 아주 짧은 거죠. 초기 왕좌를 잡고 있었던 소라펜이 8.6개월 대비해서는 16.4개월이면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야, 엄청나게 길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났죠. 리복 함내율 23.8개월입니다. 23.8개월. 지금 대장 잡고 있는 티센트리 아바스틴도 19.2개월이니까 엄청난 지금 약물이 탄생하기 직전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물에 대해서는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죠. 피밸류도 다 유의차를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CRL을 받았지만 약물에 대해서는 전혀 딴지가 없어, 태클이 없었다.
약물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물은 통과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의사들이 이 논의를 많이 했죠. 이번에 아스코에서 찾아와서 상담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고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약이 나오게 되면은 아 드디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간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약을 그리고 크게 고민 없이 처방해 줄 수 있는 약이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되겠죠. 위장관 출혈을 뭐 이렇게 내시경을 해라 그러면 난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그럼 이걸 할래? 그럼 야 16.4개월밖에 안 되는 저걸 내보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티센트 아바세 하든가 그러면 나는 티센트 아바를 하고 싶은데 내시경은 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니까 병원 안 해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리보캄넬이 딱 들어가면은 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라기보다 OS 23.8개월이고 내시경 안 해도 되고 PFS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다 양호하게 나왔다. 가장 중요한 OS는 23.8개월. 이렇게 딱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뭐 좋습니다. 설명이 좋고 의사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이거 좋네 윈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런 약물입니다. 요런 약물. 근데 지금 걸림돌이 하나 나타난 게 항서제약의 CMC인데 그 CMC 중에서도 가장 이제 조치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퍼실리티입니다. 퍼실리티. 퍼실리티가 가장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죠. 그러면은 FDA 미팅을 하고 나면은 이 퍼실리티 부분 이제 요러요러한 부분이다 하면은 금방 할 겁니다. 금방. 금방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면 해가지고 바로 피드백을 주고 FDA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CMC 퍼실리티 때문에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0입니다. 0, 0, 0. 0.0001 이런 거 아니고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니까 뭐 그런데 뭐 나중에 안 됐네. 이렇게 뭐 할 필요도 없고. 왜 그렇게 보느냐? 어떤 부분을 어떤 케이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이 항서에 퍼실리티라는 부분 때문에 FDA가 딴지 걸어서 얘는 리적이야. 얘는 허가 안 돼. 이렇게 될 가능성은 0.01%도 아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차드 킴 모피담센터 교수도 얘는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물에 대한 부분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게 FDA 허가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또 하고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막 각종 뭐 가짜 찌라시도 뿌리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서 이제 물량을 이 어떤 세력은 된다고 보는 세력이 물량을 다 걷어가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불확실하잖아. 나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한번 또 얻어맞은 충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듯이 고민을 할 건데 간단합니다. FDA 허가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청약이죠.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청약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딱 그거죠. 그걸로 봐야지 다른 게 뭐 끼어 들어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봐야 되는데 뭐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또 누가 이제 익명의 누가 어떤 사람들이 뭐 중국 이야기라서 이런 헛소리 뻘소리들을 하죠. 지금 약물은 통과가 된 겁니다. 된 거. 약물에 대해서 지금 피드백을 전혀 안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HIV가 증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HIV가 공식적인 블로그를 통해서 신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라고 딱 못을 박았죠, 지금. 그러면은 약물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회사를 믿을 거냐, 아니면 익명의 사람들을 믿을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약물에 대해서는 안 돼가서는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허가가 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만으로도 이 정도 갔는데, 이제 진짜로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HIV그룹은 정말 엄청난 주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2조라는 목표치가 이제 기대감으로 다시 크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HIV의 이 기업의 가치는, HIV그룹의 전반적인 기업 가치는 상당히 크게 떡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FDA 허가가 될 때까지 뭐 예를 들어서 4개월 정도 본다라고 하면은 4개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감이 계속 살아나겠죠.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는 약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CMC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유상증자는 100% 넘어서 흥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